나를 축복의 날로 만들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설날 연휴 마지막 주일이라서 설날을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괜찮겠다 해서 제가 설날을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새해의 첫날을 의미하는데 그 어원을 보면 낯설다 하는 말에서 나와서 설다 해서 그 낯설다에서 어원이 나와서 설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선다, 개시한다 이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새해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개시하는 날이다 이런 의미로 설날이라기도 하고 또 설날을 그 삼가다, 조심하다 옛날 말로 섭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조심하다라는 말인데 설날 즉 새해 첫날에 마음도 몸도 이렇게 잘 다정하게 이렇게 다 조심해서 한 해를 시작하자 하는 의미에서 설날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날의 그 문화를 보면 참 좋고 아름다운 문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설날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제사의 문제인데 이 제사의 문화가 기독교적 문화가 아니고 유교의 문화에서 뿌리를 두다 보니까 유교는 효를 중요히 여기다 보니까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도 초상님들께 효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일 때 제삿날에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리고 이게 절을 하고 이제 이러는 데서부터 이게 문제가 돼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뭐 우리 기독교는 그 불교의 종교인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말 성경 곳곳마다 부모에 대한 공격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는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을 효도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나와 모든 인연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바리새인들 한번 질문을 했어요. 구약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한 아내가 형님한테 장가를 가서 형님이 불의한 사고로 이제 죽으면 동생이 그 부인을 뜯고 살아야 되고 또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죽고 살아야 되고 다섯 명이 쭈루룩 갔다고 예를 들자 그런 일도 없잖아. 그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그런데 그래서 딱 하는 말 예수님을 공경에 딱 취하려고 취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면 하늘에 내려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있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러면 누구 아내가 되겠어? 예수님 왈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가 없다. 이 세상에서 맺었던 인연 더 이상 아들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하나님의 동등한 백성으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안 봐도 될 것 좀 많이 봤는데 그중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우리 교인인데 그렇게 믿음이 좋지는 않고 조금씩 이렇게 교회에 오셨다가 발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에 관하여 제가 알기로는 너무너무 속을 썩이고 어머니 용돈까지 빼앗아가지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가정 깨고 이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 나온다는 상상도 못하고 지금 장례를 치는데 제가 이제 집주를 하는데 매장을 하는데 뭐 갑자기 감을 지르고 막 통곡을 나면서 어머니 동네 사람들 보면 마치 효자인 것처럼 어머니 속을 평생 속에 놓고 목사님 이러는 거야. 왜 부른 적 있더니 그만 중단하라는 게 날 부러. 왜 중단하러 가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노사돈 줘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 투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고 그래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철 들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한 천만 원 줄 줄 알았어요. 천만 원 수표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이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돈을 드려야 좋은 데서 간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효도하면 천만 원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래.
세상에 1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던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새끼 같이 밥 묻어버리라. 내가. 근데 그 소리 하고 싶어. 내가 참았다니까, 진짜로. 그런 귀신 장난하는 것들, 나는 참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그 성경은 일단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죽은 자에게는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귀신도 아니고 뭐 그 이렇게 황천을 떠돌면서 굴고 다니는 것도 아니시고 돌아가시면 딱 주님의 손길에 딱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갔으면 지옥 가고 천국 갔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뭐 그지 뭐 이렇게 귀신이 돼가지고 황천을 떠돌고 뭐 이러질 않아요. 그래서 절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귀신한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집안은 원래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이게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친구 집이나 이렇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친척 집에 가서 내가 본 적은 있어요. 딱 보니까 딱 두 가지더구만. 우리가 은혜를 예배를 드리고 성령을 받으면 얼굴이 싱글싱글싱글싱글싱글싱글싱글싱글 하잖아. 여러분 제사 지내고 왔습니까? 왜 이렇게 굳었습니까? 이렇게 막 행복해요. 이렇게 얼굴이 광채가 난다잖아. 이게 마음도 행복하고 막 행복한데 제사 놓고 딱 지내고 난 얼굴들 보니까 똥 씹은 얼굴이더라고. 똥을 어떻게 씹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게 얼굴이 이게 시커멓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딱 남자들은 제사 딱 끝나자마자 담배 딱 불어서 딱 해가지고 이게 뭐야? 마음이 공고하다 이 말이야. 허전하다 답답하다 이 말이야.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멍석 깔고 어떤 사람은 담요 깔더라고. 멍석 까는 사람은 뭐냐? 윷놀이 해가지고 돈 따먹기. 어떤 망석 까는 사람은 핫도치기 해가지고 돈 따먹기. 많이도 안 해. 천 원짜리. 저는 솔직히 핫도를 전혀 몰라서 뭐가 뭔지는 모르는데, 점당 얼마입니까, 그게? 그래서 천 원짜리 해가지고 꼭 핫도치기 하면 좀 이제 잃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있잖아. 실컷 잃어봤자 10만 원도 안 잃어. 밥값 한 끼면 돼. 근데 그때 잃는 것은 너무 크게 느껴지는가 봐. 막 혈압이 오르고 막 하고 숨겼니, 속였니 하면서 막 담도 뒤집고 싸우고 하다가 다시는 이놈의 직구 속에 안 온다 이러면서 헤어지잖아. 그게 제사 지내고 난 뒤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디프레스 하는 거예요. 불안하다, 우울하다, 그리고 기분이 안 좋다, 죽고 싶다, 삶의 의욕이 없다, 그 님이 온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성령 받으면 살고 싶다, 에너지가 넘친다,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가정들을 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상들에게 제사를 많이 지나면 잘 지내면 복을 준다고 믿고 그걸 하는데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 아멘 합시다. 5천 년 동안 우리 복 받았어요? 우리가 자란 건 보릿고개밖에 없어.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불과 한 세기, 50년 전에도 봐봐요. 내 형들이, 우리의 동네 형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쌀밥 한 그릇 원 없이 먹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그랬어요. 쌀밥 한 그릇 먹는 것이 평생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분께 계셔. 그렇게, 주여. 아니, 얼마나 지났다 그걸 잊어버리고 계시냐고. 근데 요즘은 어제 저녁에 제가요, 집사님들 몇 분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 밥을 안 먹더라? 쌀밥을 안 먹어요. 그 공깃밥을 자기는 안 먹는데 그걸 제끼 놓더라고. 왜 안 먹어요? 그랬더니 다이어트 한대.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라니까. 그런데 제가 곰이 보니까 주로 장손들이 제사를 지나는데 제사가 1년에 5번, 많은 사람 12번까지 있더라고. 근데 제사를 많이 지냈으면 그 가정이 장손이 잘 돼. 성경은 장손이 축복의 유업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장작거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많이 지냈으면 그 장손이 잘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다른 한 거의 90몇%가 제사를 많이 집안 지낸 장손들은 가난하거나 그 집에 병이 있거나 특별히 자식들에게 정신적인 질환들이 대부분 있어요. 나 수없이 봤어요. 우리 집에도 장손이 안 됐어. 좀 이상하네. 장자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장자분들 오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이걸 톡 보면서 이 설날 새 첫날을 괜히 기진숭배해가지고 저주받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음식 차리는 거 괜찮아요. 가서 가족들과 먹고 친지들 먹고 교제하는 거 좋아요. 절 안 해도 됩니다. 아멘. 절만 하면 이야기를 하세요. 잘 설명을 해서 그렇게 또 싸우지 말고 누군가 같이 얘기 앉아있네 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안에 가서 다 잘 이야기해서 전도하겠다고 해가지고 갔다 와서 대판 싸우고 왔대. 성질이 들어봐가지고 나 이쪽 보고 이야기한다 내 이름으로 여러분 이렇게 잘 설명을 하면 아니 생각해봐. 돈 쓰고 철하고 에너지 받고 가정에 저주받는데 그걸 왜 그 짓을 하느냐고.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영이 확 임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런 영이 가정에 휩쓸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설날 마지막 날에 제가 이 설날을 축복받는 날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몇 분인데 내가 세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자, 첫째로 정월 초하루는 지면에 물이 그친 날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8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채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14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 배경을 보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는 차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믿음의 딸들과 결혼을 안 하고 원래 예수 안 믿는 것들이 그 페인트를 많이 칠해가지고 이쁘게 보이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하니까 이 영적 방정식이 희한하더라.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결혼하면 반반이 되는 게 아니고 육이 되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리따움을 보고 결혼하더니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고 그랬어. 근데 육체가 되고 난 데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할 뿐임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하셨어요. 자, 이 말씀 뭐냐면 사람의 영이 죽어버리면 모든 생각과 계획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육체의 안일에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 편안한 일, 자기 육체를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적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경쟁하고 싸우면서 그 치열한 피의 빵들을 먹으니까 고통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이슬을 먹으며 살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축복의 빵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니까 육체가 되고 난 뒤에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보좌에 죄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매들을 보면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척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안 믿는 남자를 만나요.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저 남자 사랑하는데 저 남자 집에 들어가서 저 가문을 구원시키겠습니다.
그거 숭어 눈에 백대 낀 것과 똑같은 거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지만 그 뒷감당을 여러분이 알아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요. 이해가시면 아멘.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어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의식해.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동물보다 악합니다. 아시겠어요? 동물은요, 맹수는 배부르면 사냥 안 하지만 사람은요, 배불러도 사냥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악함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행복하게 살려면 제발 눈에 백태 끼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떠야 돼. 아멘. 눈이 떠야 돼. 제가 갓 목사가 됐을 때 한 50대 된 한 분이 제게 와서 울면서 고백한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해요. 자기가 동네에서 믿음 좋은데, 왜 나는 그게 아이러니예요. 믿음이 좋은데 가난 좀 한 거, 그거 물론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좋은 남자를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찌직이 가난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그 동네 부잣집 아들한테 시집을 갔다는 거야. 배부르게 먹으려고. 근데 갈 때는 좋았다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배고프지 않고 먹는 것은 걱정이 없는데, 결혼해서 정신을 차리고 한 달 이후 딱 보더니까 그 남자가 짐승처럼 느껴지더란다. 돈밖에 모르고 정신적인 교류가 안 되고 믿음이 없었으니 갔겠지만 그래도 영적인 사관으로 보면 육의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사람이 아니, 그래서 자기는 결혼한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이혼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행복은요, 밥 먹고 살아서 행복이 아니고 정신적 통일이 와야 돼요. 영적 통일이 와야 돼요. 아멘 합시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이 사람과 사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지면에서 썰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영성을 상실하고 유기되어 버리니까 하나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물, 저주의 물, 분노의 물이 밑에서 솟고 하늘에서 40주야를 내려와가지고 온 세상을 물바다로 만들어서 다 죽여버렸잖아. 그리고 이 노아가 600세 되는 날,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창수가 시작되어, 시작되는 그 다음 해 601년에 물이 그쳤다는 거야. 사랑 여러분, 오늘 그 601년 첫날에 물이 그쳤다. 오늘 이 여러분 명절 첫날에, 이 첫 주일에 하나님의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삶과 조상들이 잘못된 것들과 어두운 삶의 결과가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분노가 거치고, 물이 거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거치고 재앙이 거치고 할렐루야 심판이 거쳤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거쳐야 됩니다. 사람의 땀과 수고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야 됩니다. 심판이 끝나야 되는데 언제냐? 정을 초하루에 물이 그쳤더라. 여러분, 오늘 전 아침 일어나 일찍 사우나 가서 이렇게 몸을 단장하면서, 하나님 올해도 저 주님만 보겠습니다 약속했어. 근데 어젯밤에 내가 약속을 또 한 게 있어요. 제가 매일 밤에 8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에는 뭐 이런저런 예배도 많고 주일 준비하느라고 토요일 날에는 공식적인 예배를 안 했는데, 어젯밤에 제가 그것도 반성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진짜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 다 하겠습니다.
아멘. 안 나오려고 막 작정하기 왜 하면. 제가요, 이 밤마다 기도해서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보십시다. 제가 2001년도부터 밤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그래서 춘천이, 춘천 가난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 짧은 기간 내에 송도 가난교회도 제가 2009년에 시작해서 지금 8년, 만 8년이 돼 가는데, 만 8년 안에 우리는, 저는요, 송도에서 정말 2천만 원에 450만 원 월세로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정말 목마르게 매일 기도하니까 지금의 가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자다가도 웃을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공문이 한 출판사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기독교 출판사에 공문이 와서 이게 공문을 받아봤더니 쭉 읽어봤더니 지금 저는 그런 사람들 전혀 모르잖아. 그런데 송도 가난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대요. 50일의 기적이라든지 성령운동이라든지 이게 막 기적같이 붕 일어나는 것, 뭐 상가를 털고 일어나는 것, 이분들이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방송을 통하여 막 이 언론을 통해서 막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취재하러 어제 왔다 갔어.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게 가만히 들어봤어. 들어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느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 아는 길이 있대요. 교회의 희망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거기에, 아, 맞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다. 아멘.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현대교회가 돈 없고 건물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물량주의에 빠져 있는, 이게 변질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돈도 사람도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걸, 그것도 송도 국제도시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난 그 기도만 하고 시작했고, 그걸 계속 외쳤거든요. 그게 현실이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증명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주가 끝나야 돼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복을 못 받고 응답이 없다면 저는 짜가예요. 열매가 없는 외침은 공허한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제가 밤마다 기도해서 받은 바 은혜가 뭔지를 확실히 아니까 과감하게 여러분을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힘으로, 땀으로, 수고로, 눈물로 안 되는 것이 은혜로 된다니까. 저절로 된다니까. 저절로. 아멘 합시다. 저는요, 진짜 이 도시에 올라 땅 한 평, 땅 100평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땅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 아니야, 근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 믿어주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온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다니까. 토요일도 예배가 있다는 걸 강구하려고 그런 거야. 이번 주부터. 나는 토요일은 못 나옵니다. 말하세요. 토요일날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정월 초하루에 그 저주의 물, 심판의 물, 죽음의 물이 거친 것처럼 오늘 이 대한민국 땅의 저주와 가정과 사업장과 가정의 저주가 거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며, 두 번째로는 정월 초하루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 날이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는데, 에스겔서 29장 17절에 보니까 서무 일곱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요약인 왕과 그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27년 되는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구원의 말씀이 임한 거야.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개인이 애굽적 국가의 권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개인이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면 개인도 나라를 이겨요. 이게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에도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탁 깔지 말고 아멘 눈을 저를 쳐다보고 파야 은혜가 돼.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레이즈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내 가슴을 확 감싸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감동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inspir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하여 감동되었다 이 말인데, 이 성경은 축자 영감서라는 게 뭐냐면 성경의 집필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온 거라, 그 감동을 대필한 것이 축자 영감서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아, 나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마음 말이에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결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어릴 적에 목사님들께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 송이보다 달도다, 아 답니다 달도다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나는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얼굴을 보고 설교를 안 해요. 이렇게 돋보기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네네 읽는데 수준 없는 저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말씀들을 하니까 이게 뭐냐,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쪼글뜨게 앉아가지고 저린 발을, 저린 다리를 참고 한 시간 안에 있는 것이고, 정말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다리를 못 펴요. 얼마나 다리가 저린지. 저 그런 훈련 많이 했으면 그게 해서 온유한 거야 제가. 여러분 의자를 앉지, 저는 그 당시에 의자가 없었어. 그런데 한 번도 설교가 달콤한 적이 없었어. 그러나 제가는 졸진 않았어요. 제가 안 졸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면 졸지는, 천민 집사님이 지금 졸랑말랑 졸랑말랑 지금 하고 있어요. 밥 다 먹었다 이제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날을 뚜렷이 기억해요. 제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냥 이렇게 성경을 그냥 이러다가 툭 펴면, 그냥 폈는데 이 말씀이 살아가지고 나한테 쑥쑥 들어온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요즘은 그 말씀을 찾으려고 뛰지도 안 나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감동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어떤 분이 저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메일이 왔어요. 서울에 계신 분인데 저 우리 가난교회를 알고 난 뒤부터 저 설교를 한 설교 수십 번 수백 번씩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이 지금 살아난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래 토요일도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직장을 다녀서 평일은 못 오고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우리 송도 가난교회를 왔는데 저녁에 와보니까 토요일 와서 다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누군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도 늦게 오셨는가 봐요. 아무도 없어서 그냥 우리 교회 이 출입문 하나만 찾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뜨끈뜨끈뜨끈해진다. 그 생각이, 우리 가난교회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가난교회 차가운 철문만 잡았는데도 가슴이 타서해지더라고. 그래서 돌아갔다는 매일 보면서,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 아멘.
그래도 토요일에 안 나오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시절과 기도하면서 살았던 시절을 비교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예요. 아멘. 하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오늘 목사님 저 누가 일례 바치지 이러지 마라. 왜 나를 까지? 어떻게 목사님 나를 잘 알까? 그 생각하지 마. 저 몰라요. 그리고 저한테 보고하는 사람 없어요. 저 그런 거 안 듣습니다. 제 가슴, 여러분 가슴에 들려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져야 돼요. 누가 제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냐? 모두가 자기의 말씀으로 듣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말씀 말이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겠노라고.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 지켜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 눈 보세요. 나 김정은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안 두려워해요. 아멘. 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김정은보다 조금 더 잘생겼대. 다 자기 눈이야 그래도. 세 번째로 정을 초하루는 성막을 세우는 날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을 초하루는 성막을 세우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을 초하루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7절에 가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했었어요. 아멘. 언제? 초하루에. 근데 이걸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구약에는 성막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이 dwelling place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장소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holy and holy place라고 했어요. 그는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 이걸 한문으로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지성소에 계시니까 사람인 우리는 그 앞에 다가갈 수, 근접할 수 없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민들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들에 있었고 대제사장이나 1년에 한 번 그 하나님이 거하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 성막 중심으로 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성막 중심으로 쫙 쑤서 올려서 그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난 뒤에 이제 성막이 교회가 된 거예요. 뭐가 됐다?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라 뭐 영적 공동체임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교회당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당이 있지만 그래서 그 교회당에 여러분 구약 같으면 여러분이 이 장소에 못 들어옵니다. 축하드립니다. 출세하셨어요. 영적 성진을 한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성자 시대에는 교회 시대, 즉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여호와를 찬미하고 예배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끝내시고 약속하신 것 하나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가시자마자 우리가 하는 50일의 기적이 그 성령이 임한 것을 예표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하시고 난 뒤에
갈 곳 없고 두려움에 로마가 핍박을 하니까 두려워 숨어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50일 되는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 임한 것으로 세계 기독 역사가 다시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 그 위대함, 그 경이로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그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하자.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럼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50일 동안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럼 우리도 50일 동안 기도 한번 해보자. 그 시작한 게 50일의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해보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멘 합시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그 감격, 그 기쁨 말이에요. 그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뭐인 줄? 전이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몸이 곧 Temple of Holy Spirit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집이다는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영적인 변화예요. 이게 뭐 더 이상 하나님은 성소에 성막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교회 당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느냐? 우리 몸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 대단한 대천안이고 변안이고 변화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이 말이야. 집이 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본 것도 많지만 제 자신에게 삶을 물어보고 살아온 결과를 보면 내 영을 황폐하게 해놓고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내 몸을 생존하게 만들고 내 몸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 땀 흘리고 세상에 나가서 막 사업하고 이렇게 살아본 사람과 저 자신을 보면 불행 그 자체예요. 인생은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뭐뿐이다? 슬픔뿐이다는 거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돈으로 인생을 세울 수 없어요. 사업으로 인생을 세울 수 없어요. 누가 허물어지는 내 자식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누가 행복하게 꾸려가고 싶은 내 가정을 허물어뜨린 이 어둠의 근세를 몰아낼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다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꿈같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더 이상 고통의 파도에 휩쓸려 희망 없는 절망으로 막 휩쓸려가는 그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늘도 희망의 태양을 꿈꾸며 태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행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아닙니다. 내 영혼이 무너지면, 내 영혼이 무너지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돈 버느라고 황폐해진 영혼 내팽개친 채 돈 많이 벌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위하며 어둠 속에 기어들어 돈을 찾아 헤매인다가 인생 다 낭비한 채 허물어져서 통곡하며 돌아오는 사람 얼마나 많느냐 이 말입니다. 역사가 수레바퀴라 하지만 그 어리석은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젊은 날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길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재물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형통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딱 모시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저는 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8년 동안 뭐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저는 시작할 때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없었어요. 정말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여러분 제가 김의철 목사 송도 가난교회를 내가 외치지 않았어요. 왜 외치지 않은 제가 바깥으로 안 나가잖아요. 밤에 기도하니까 손님도 안 만나고 아무도 안 만나요. 노예 뭐 어디 모임에서 꼭 가야 되고 잠시 얼굴 비치고 돌아오지.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를 순전하고 명함 돌리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퍼뜨뜨리는 거야. 왜?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하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세우면 다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돈 벌어서 자식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영을 세우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그래 제가 올해 제가 오늘 어제 밤에 그 딱 생각을 확 나는 그분이 매일이 좀 됐는데 잊혀서 근데 어제 밤에 그걸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아침 일찍이 돼 그 갈 결단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토요일도 예배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뭐 하고 삽니까? 행복하다니까. 아멘. 행복. 꿈이 이루어져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저는요 정말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이 도시에 땅 한 평 갖는 게 꿈이었어요. 꿈을 꾸니 야망을 꾸니까 안 되더라고요. 나를 영적으로 금식하고 나를 영적으로 세우니까 춘천에도 땅을 주셨어. 춘천 교회가 우리가 5,000평이 넘어요. 뭐 춘천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춘천도 이러면 싸구리 아니라니까 알아서 생각해. 또 여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저는 3년 후개발 이후인데 된 지 3년 이후에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종교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이고 돈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 아멘. 누가 이것을 하나님이 안 하셨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 따라합시다. 내 영을 세우면 모든 것이 세워진다. 거기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슬픔과 절망과 통곡과 탄식들이 떠나가려면 영을 세우세요. 영을. 내 영을 세우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 기도했더니 춘천 가운데 있고 송도 가운데 있고 지금 세부도 얼마나 여러분 세부 성교 세부 우리 가난랜드 가보세요. 입이 벌어질 만큼 크게 해놨어요, 지금. 지금도요, 국제학교 지금 150명씩 인부해가지고 계속 공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응? 하나님은 하십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돈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땅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땅 달라고 해도 아무리 기도 안 주던데.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주 앞에 딱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정을 초하루는 성막을 세우는 날이다. 올 한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 예전보다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나 예전보다 조금 더 열심히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아멘.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성전을 세우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인 우리 안에도 그게 보이시면만 적당하게 얼룩뚱땅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말만 소리만 내고 이런 사람들 잘된 사람 다 한 명도 없어. 딱 굴복시키는 거야. 이해가시면 하면 하나님을 딱 굴복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을 성전으로 드리면 돼. 아멘. 성전으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샘이 50일의 기적을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한 저녁 6시까지 계속될 줄 아는데 아이들 있는 우리 집사님들 다 데리고 와도 아이들 프로그램도 따로 돌리고 하니까 좋습니다. 밥도 주고요. 아멘. 행복하게만 제가 약속할게. 그날 와서 행복하지 않다 이 생각 들면 가난교회 안 나와도 돼요. 나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분명히 아, 나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 그 다음엔 여러분 알아서 하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